초등학교 이제 국민학교죠. 당시 예. 국민학교 세 학급이 있었습니다. 예. 저희 때는 워낙 아이들이 많아서 한 반에 한 60명 정도 됐는데요. 그 아이들 중에서 가장 사실 어떻게 보면 까불이었고 네. 공부보다는 놀기에 좋아한 그런 아이였던 것 같습니다. 그랬던 김현서 예비후보가 성장을 해서 정치에 입문을 했습니다. 정치에 언제 입문하게 되셨고 특별한 동기가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IMF 기억하실 겁니다. 98년도 IMF가 터지면서 대한민국이 사실은 경제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예. 근데 제가 첫 직장을 잡았던 게 한국자산관리공사인데 입사를 계약직으로 했습니다. 대한민국 최초로 아마 연봉계약직이라고 하는 제도를 처음 시행했던 게 한국자산관리공사입니다. 그리고 제가 4년차가 되는 해 노동조합을 만들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 네. 공공부문 비정규직만이라도 사실은 계약직을 채용해서는 안 된다. 국가가 책임져야 될 이런 어떤 인력들을 일감의 이유로 공사 사정에 의해서 국가의 사정에 의해서 해고한다는 건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사실은 노조를 결성을 하고 그때부터 사실 활동을 했습니다. 예. 이제 한 1년 정도 됐던 해 열린우리당 당사를 점거했던 사건이 있습니다. 네. 저희가 죽어야 대한민국에 비정규직 이렇게 많습니다라고 알려줄 수 있는 길이 오로지 그거였습니다. 예. 목숨을 담보로 활동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는. 그래서 열린우리당 당사를 점거하고 일주일 만에 사실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다시 몸이 원상태가 돼서 네. 청와대 그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집권할 당시인데요. 예. 저희 11명을 불러서 그때 이제 열린우리당 당사를 점거했던 저희들을 불러서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꽃다운 청춘을 그렇게 무의미하게 던지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내가 대통령이 이 자리에 있는 한 예. 그걸 보고 싶지 않다. 아. 정말 당신들이 원하는 세상을 바꾸겠다면 정치를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노무현 대통령께서 직접 네. 제안을 하신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는요. 저는 그냥 아 대통령이니까 그렇게 쉽게 얘기할 수 있을까다 뭐 그 정도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돌아와서 활동을 하면서 제 가슴과 머릿속에서 그 이야기가 떠나질 않더라고요. 예. 그 저는 결심을 했습니다. 아 내가 외치지 않으면 세상이 바뀌지 않고 정의롭다라고 외치지 않으면 세상은 바뀔 수 없구나. 누군가가 해야 되는 일이라면 예. 내가 하는 게 맞지 않을까. 나라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에서 정치를 시작을 했고요. 강남에서 의원으로 민주당 의원으로 출마하는 일이었거든요. 근데 도전을 하셨어요? 네, 했습니다. 정의라면 네. 정의롭다면 바뀌지 않겠는가라는 생각. 그리고 그곳에서 끊임없이 정치가 변해야 되고 네. 왜 야당이 필요한지 끊임없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때로는 저에게 빨갱이라는 소리를 하셨고 때로는 저에게 싸대기를 때리시고 춤을 뱉는 뱃도 있었습니다. 예. 하지만 그분들에게 다시 한번 다가가고 또 다가갔습니다. 정의롭게 정치를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예. 근데 그분들이 도와주시더라고요. 그렇게 험난한 지역에서 저를 뽑아주셨습니다. 이것이 저는 정치라고 봅니다. 여러분 박수 한번 주세요. 경제 1번지 강남에서 그 높은 벽을 민주당 의원으로서 뚫고 가서 성공을 하셨습니다. 네. 당선이 되셨었어요. 네. 네, 기억에 남는 일이 있나요? 가장 기억에 남는 게요. 그 당시에 이제 저희 아들이 초등학교 3학년이었습니다. 예. 근데 그 아들이 아버지가 마이크를 잡고 이렇게 외치는데요. 아들이 뒤에서 물끄러미 아버지를 바라보는 모습에 정말 제가 잘못 살면 내 아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볼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 내가 제대로 살아야 되겠구나. 당선의 목적이 아니라
우리가 정의롭게 살아가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예. 좀 더 목소리를 높여야 되겠구나 이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정의롭게 외침으로써 그분들의 마음이 그분들의 생각이 변하고 그리고 강남의 지금 땅이 여당 의원이 한 분이 당선이 됐습니다. 지금은 이제 여당이죠. 예. 그 당시에 야당이고 야당 의원이 국회의원이 됐습니다. 저는 큰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 97%였던 장벽이 무너졌습니다. 저는 제 몸 하나가 씨앗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네. 단양에도 저라고 하는 씨앗이 뿌려지면 정의라고 하는 씨앗이 뿌려지면 변할 것이다. 저는 믿습니다. 아니 믿는 것이 아니라 이미 변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선거는 그렇다면 클린 선거를 선언하셨잖아요. 네. 이렇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 것 같아요. 유권자들에게 사람을 보고 뽑아주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좀 해보고요. 네. 이거 권유는 아닙니다. 그럼 담양 군수가 된다면 어떤 군수로 기억되고 싶은지 궁금합니다. 그냥 그 젊은 친구가 참 괜찮았다. 그리고 그 괜찮은 친구를 뽑아보니 다음에도 젊은 친구들을 뽑았으면 좋겠다. 네. 이런 군수로 남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자리에 와주신 분들께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시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좀 더 단양의 자존심으로 남고 싶었습니다. 제가 단양에서 떠나서 자이든 타이든 타지에 살면서요. 제 듣고 싶지 않은 말이 하나 있었습니다. 담양 놈들, 담양 그러면 손가락질 당하지 않는 그런 담양 만들고 싶습니다. 도와주십시오.